자기가 1랜드한테 계속 못 이기는 그런 3년 동안 못 이겼어가지고 오늘 좀 선수들이 이기고자 하는 의지가 좀 강했던 것 같고 그게 좀 경기장에서 많이 네, 그 의지가 좀 많이 보여지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솔직히 제가 수비수인데 제가 최근 저희 팀이 좀 실점이 많은 팀이어가지고 실점을 안 하려고 좀 많이 중점을 두다가 그래도 계속 실점이 많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저희가 오늘 경기 좀 실점을 안 하려고 많이 하다가 이번 경기 준비할 때 제가 항상 1핸드랑 할때좀 득점을 좀 많이 했었어요. 항상 그래가지고 뭔가 느낌이 좀 다른 경기랑 달랐던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그게 다운 좋게 네. 골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와가지고 골을 좀 넣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우선은 저희가 그 전에는 올 시즌 시작하면서 동계훈련 때부터 좀 준비했던 것들이 네. 감독님이 원하시는 축구가 아닌 좀 심플하고 그런 축구를 준비를 했었어가지고 시즌 초반부터 그렇게 해왔는데 저번 경기부터 좀 감독님이 원하시는 축구를 다시 하자고 해가지고 네. 그것들을 좀 훈련하다 보니까 저번 경기 때부터 그게 잘 나와가지고 네, 경기가 좀잘 풀렸던 것 같아요. 제가 경남에 오게 된 이유가 감독님 축구를 하고 싶어가지고 와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감독님 축구를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. 솔직히 말하면은 네, 오늘 같은 경기도 이기고 있어도 뭔가 실점할 것 같은 그런 네, 좀 불안감도 있고 해가지고 감독님은 골 먹으면은 한골 먹으면 두골 넣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, 선수들은 좀 최대한 골 실점하지 말자 다 같이 이렇게 하는 편이어가지고 네, 오늘 경기 좀 다들 수비를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선수들이 솔직히 1라운드는 좀 뭐든 다잘안 되는 그런 좀 경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1라운드부터는 좀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네, 다 마음가짐을 좀 다르게 잡고 있고 그래서 좀더한 경기 한 경기 좀더 절박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솔직히 제가 프로 올해 이제 8년 차인데 올해 동계가 제일 힘들었어요. 네, 그런 것들이 네, 경기장에서 저도 모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런 힘들이. 네, 그래서 오늘 경기도 좀더 상대보다 좀잘뛸수 있었던 것 같은 것 같습니다.